굿모닝. 뭐야, 털 뭐야? 털이 눌렸어. 어때요? 당근, 사과, 양배추 이렇게 넣어놔줬어요. 다이어트 하려고 레몬도 사놨고 맛있어요. 뭐 당류가 낮은 잼이라고 해서 맛이 없거나 그러지 않고. 요즘에 그 혈당 그 낮추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이에요. 어느 때는 제가 많이 먹는데도 살이 좀안 찌고, 어느 때는 정말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. 혈당은 낮고, 그리고 칼로리도 좀 적당하고, 그런 제품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. 이런 야채 보관하는 싱싱 밀폐 용기, 이런 느낌. 수분할 때 진짜 좋아요. 신선도 유지가 좀 오래돼. 당근이 엄청 뱃살에 좋대. 이렇게 깨끗한 건 편하긴 편하지만 이게 훨씬 더 영양가가 좋대요. 한 컵씩이나 살까? 이거 한번 먹어볼까? 당류 제로. 이거 당류가 조금 있네? 왜 있어? 다 장난점이 있네. 이런 거 살려고 그랬어. 여기도 파네. 요즘 이렇게 글루텐 프리. 이것도 왠지 맛있겠다.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이거 진짜 맛없으면 정말 배신 아니야? 이런 거 좋아. 비리살. 병아리콩 좋아요. 병아리콩. 단백질이 풍부해. 우리 꼭 피해야 되는 게 있어. 식욕을 돋운데. 무서워. 이게 좀 써보니까 내구성도 좀 좋고 유리로 된 게 이렇게 하더라고. 우와, 너무 이뻐. 우와, 우와, 이거 사야겠지. 아, 너무 귀엽지. 너무 귀엽다. 이거 사자. 나 이제 하나 채웠다. 가자. 이것도 좋네. 좀 집에다가 깔끔하게 쭉 놓기엔 이것도 나쁘지 않다. 냉장고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봐. 어, 너무 행복하겠다. 한번 싹 다 바꿔야겠다. 세일하길래 작은 통 먼저 샀어. 근데 여기 보면 비트도 들어있고 여기는 파프리카도 들어있어서 따로 안 사도 되니까. 오트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입자 크기. 원래 예전에 소개해줬던 통에 들어있는 게 난 더 좋거든?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를 샀습니다. 이것도 한번 먹어보려고 샀어요. 요번에 나의 처음 사본 비장의 무기. 짠! 이게 무가당으로 나온 오트우유. 자, 이걸로 한번 먹어볼 겁니다. 색깔이 좀 여러 개인 이 대추, 방울토마토, 이 색깔별로 또 맛이 달라서 식단을 하거나 음식량을 줄일 때는 좀 다양한 그런 맛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이걸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.